자, 답변해 주십니다. 자, 주축의 특성은 먼저 1번. 주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 IXY는 0이다. 단면 2차 모멘트가 최대 또는 최대 속값을 가질 때 단면 상승 모멘트는 0이다. 단면이 대칭인 경우 대칭 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가 이므로 대칭 축은 단면의 주축에 하나가 된다. 자, 정다각형. 원형 대칭 축이 여러 개이므로 다수의 주축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 봅시다. 축이 바뀌는 거. 자, 먼저 Y는 이 길입니다. 이 Y는 이렇게 빼면 되죠, 그쵸? Y는 Y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자, IX는 인테그랄 Y제곱 DA는 인테그랄 y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제곱 dA는 y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dA 더하기 인테그랄 x 제곱 사인 제곱 세타 dA 마이너스 이 x y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dA는 i x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IY 사인 제곱 세타 세타 마이너스 2 IXY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이거는 2분의 IX 플러스 IY 플러스 2분의 IX 마이너스 IY IY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IXY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X는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입니다. IY는 X 제곱 DA는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제곱 DA는 X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Y 제곱 사인 제곱 세타 DA 플러스 E XY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A는 IY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IX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E IXY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2분의 IX 플러스 IY 마이너스 2분의 IX 마이너스 IY 코사인 2세타 플러스 IXY 사인 2세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식이 있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플러스 코사인 이세타.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인 이세타는 이 사인 이세타 코사인 이세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거는 우리가 삼각 함수입니다. 이거 알아야지 풉니다. 따라서 I, X, Y는 X, Y, D, A는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Y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D, A는 IX 마이너스 IY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Y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이번에 IX 마이너스 IY 사인 2세타 플러스 IXY 코사인 2세타. 자, 좌표 변환입니다. IX, IY, IXY 이런 식으로 단면의 추측이고요. 자, 두 장면 2차 모멘트입니다. 여기서 자 이거 봅시다. 자 코사인 이 세트 P는 루트 2분의 IX 마이너스 IY 제곱 플러스 IXY 제곱 2분의 IX 마이너스 IY죠. 또한 사인 이 세트 P는 루트 2분의 IX 마이너스 IY 제곱 플러스 IXY 제곱 분의 마이너스 쌓이니까 마이너스 IXY 따라서 I max는 I1 즉 2세타가 2세타 P때 2분의 IX 플러스 IY 플러스 2분의 IX 마이너스 IY 코사인 2세타 P 마이너스 IXY 사인 2세타 P가 됩니다. 이것을 풀었으면 2분의 IX 플러스 IY 하나하고 플러스 2분의 IX 마이너스 IY 2분의 IX 마이너스 IY 제곱 플러스 IXY 제곱 2분의 IX 마이너스 IY 마이너스 IXY 루트 2분의 IX 마이너스 IY 제곱 플러스 IXY 제곱 마이너스 IXY 는 2분의 IX 플러스 IY 플러스 루트 2분의 IX 마이너스 IY의 제곱 플러스 IXY의 제곱 따라서 IL, E, I max 미는 2분의 IX 플러스 I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IX 마이너스 IY 제곱 플러스 IXY 제곱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주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주단면 2차 모멘트 IMAX 나오죠? 따라서 이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봅시다. 임의의 점에서 모든 경사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단면 상승 모멘트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모의 원 방정식은 I x 마이너스 2분의 IX 플러스 IY 는 2분의 IX 마이너스 IY cosine 2세타 마이너스 XY IX sin 2세타 I XY는 2분의 IX X IY sin 2세타 플러스 IXY cosine 2세타. 자, 이거를 둘다 제곱해서 더하면 제곱해서 더하면은 IX 마이너스 2분의 IX 플러스 IY 제곱 더하기 IXY 제곱을 하면 다 하면 2 분의 IX 마이너스 IY 제곱 플러스 IXY 제곱 S IAVG 제곱은 IX XY 제곱은 R 제곱이 됩니다. 단 R은 2분의 IX 마이너스 IY 제곱 플러스 IXY 제곱. 따라서 이 모의 이게 보면 R에 대해서 I1은 I는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모 방정식까지 해서 총 단면의 추출까지 다 마무리해왔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2022년 6월 20일 안병희였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